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가끔 서점에 가서 책을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로마서에 관한 주석이나 또 무슨 신학집이나 여러가지 참고서적들을 발견하게 되면 드문드문 빼봅니다. 빼보면서 저는 꼭 로마서 7장 13절 이하를 먼저 봅니다. 이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이게 참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7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신앙의 성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로마서를 보는 이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해석을 하기 어려워서 난해하다기보다는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통일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 하고 자꾸 나오죠. 이 1인칭. 이것이 과연 바울 사도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제3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하고 이제 견해가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견해의 그 입장은 과연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언제 이야기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냐?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의 이야기냐?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바울만이 가졌던 어떤 독특한 어떤 상황에서 그가 체험한 것이냐 하는 이제 견해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어느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밝혀야 비로소 설교가 됩니다. 저의 입장은 지난 한 15년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놓고 이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투쟁이요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한 강좌를 들었는데 그 강좌를 맡으신 교수가 철두철미하게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본문이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내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성경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죠. 했는데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믿음 좋은 많은 형제들의 영적인 내면을 엿보면서 제가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바울의 씨름이 몸부림이 있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참 덤지고는 내가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받고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잘 믿고 기도생활 많이 해도 분명히 내면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뻔하게 들여다보이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오늘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한 단면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을 함께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은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13절에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거룩함을 발견할수록 자기 죄는 점점 더 커 보인다는 말입니다. 더 더러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더 검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내 죄만 그냥 눈앞에 잔뜩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끝난다면 참 이것은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렇게 나왔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는 말씀 나오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 나는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다같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시편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인정한다는 말과 차이가 큽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수긍한다는 말이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법을 매우 매우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강도가 높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생기면 첫째는 뭐라고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여러분이 있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안 지켜도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이제는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조건만 우리에게 내놨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서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율법을 그러면 발로 차버리고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는 정반대가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이때 나의 계명은 복수입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필요 없다.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7장의 이 주인공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라고 말을 해야지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아주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정도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 답답한 현상이 반대편에 또 일어납니다. 아주 괴로운,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선을 행하고 싶어 할수록, 율법을 즐거워 할수록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좀 검토하십시다. 세 가지 자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이것이 뭘까요? 원하는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엉뚱한 짓만 자꾸 하는 자기 행동을 볼 때에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모순 아닙니까? 18절도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 이와 같은 이율배반의 모순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지붕 밑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상반된 너무나 판이한 두 개의 욕구, 두 개의 성향, 두 개의 법, 두 개의 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모순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자아라고 말하기에는 좀 겁이 나요. 그러나 내 속에 서로 완전히 다른 흑과 백의 소원, 이것이 둘이 같이 있어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다 같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죠. 예. 그리고 23절 봅니다. 21절.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속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좋은 점으로도 사용되고 나쁜 면에서도 사용됩니다. 즉 우리의 새사람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의 옛사람에게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양편으로 다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내 속. 그러나 이 말은 육신하고 통합니다. 18절에 나오는 육신하고 같은 말. 또 23절에 나오는 지체하고도 같은 말.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사망의 몸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육신, 지체, 사망의 몸. 이렇게 말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내 몸에 죄가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연약성,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내 몸에 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몸에 거하잖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 예수 믿고 중생받은 나의 새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요. 자, 이게 서로 이제 충돌하는 또 서로 긴장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몸에 거하는 이 죄, 우리가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는데 이것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재미있는 말이죠. 죄가 일하는 공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몸에 이게 있어요. 죄의 작업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초대받은 손님, 월세를 내는 하숙자의 정도가 아닙니다. 무단 거주자입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고 싶어도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예, 기가 막힌 이 죄의 근성이 우리 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끝부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마음과 육신이라는 것이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사도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중생받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중생받지 못한 육신이 있다. 예. 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육신에는 여전히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저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갈등이요. 갈등. 자,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힘든 이야기죠. 바울이 또 발견한 세 번째 모순은 뭐냐 하면 악한 소욕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패배의 모순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지체는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랬죠? 몸에 있는 어떤 법이 있어요. 즉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내가 거듭난 내 마음의 소원하고 싸운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싸운다. 싸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소욕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했다는 이야기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상의 세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일컬어서 이율배반, 갈등, 패배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이것은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짜증스러운 실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내 안에 이와 같은 모순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어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나에게 답답한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안고 있는 고민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고민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내면의 모순을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는 야 이건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나. 구원받기 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당시로 내가 다시 되돌아간 것 아니냐 하고 절망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우리가 다같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해석하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영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비교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육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영적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하는 말은 영적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육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느냐? 내가 죄 아래 팔려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이 죄 아래 팔렸도다 과거동사로 쓰여있지만은 사실은 현재동사입니다. 죄 아래 팔려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일치가 되지를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또는 모순 때문에 다시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죄의 멍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리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절대 죄의 종이 다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에게 팔렸다고 한다면 바울이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냐?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로 끌려갔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감정적인 묘사지 사실의 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꼬리. 죄한테 다시 팔려간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탄식이요 절망이라고 나는 보지 이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23절도 저는 사실의 묘사로 보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면 내가 죄의 법 아래에 다시 팔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죄의 종이 다시 되는 것처럼 느꼈다는 이야기로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얻어가지고 먼 나라 가서
좋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전부 탕진을 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보고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품꾼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아들이 와서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단지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품꾼이에요.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뭐 자기가 품꾼이라고 소리쳐도 아들이지 품꾼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아무리 해도 그가 죄 속에 다시 끌려갔다는 말이 아니요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순성을 놓고 볼 때에 느끼는 감정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니까 무슨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겠어? 24절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예, 다시 한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소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 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참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위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옥 목사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 좀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바울에게만 있는 현상이냐? 아니야. 이것은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이야기야. 한다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다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멘. 다 됐어요.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중생 받지 못한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몸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자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것만은 옛날 그대로예요. 죄가 있는 몸이 나에게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주 자주 나에게는 원하는 대로 잘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따라올 수 있고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성향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약하여 죄를 범해가지고 죄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민은 바로 나 자신의 고민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요 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의인이지만 하는 꼴을 보면 죄인이요. 하는 꼴을 보면 죄인인데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의인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실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보기에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혜인지 압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예?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자기의 모순을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책받고 몸부림치는 회개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는데도 가책도 없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해.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로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이 꼭 회개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단식이 아닙니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반대급부도 있어요. 예를 들까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오호라 하고 터집니다. 좋은 예가 있죠.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소리쳤는지 압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구나 하는 이야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게 경건한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터진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은혜 아닙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그리고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단계에 이른 우리 선배들 보면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탄식을 자주 하는 걸 봅니다. 박윤선 박사가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는 80평생 신구약 66권을 주석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 주석하고 그것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80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성경 보고 앉아있는데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예?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또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무슨 죄를 범하겠느냐고. 그런데 그분 말년에 가서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또 가끔 사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잘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가 있나. 썩고 냄새나는 무덤 같아. 아,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이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단식이거든요.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자기 자신이 점점 가까이 가면서 자기를 볼 때 자연히 터지는 탄식이요. 참 어떤 면에서는 괴로운 하소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꼭 죄지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은혜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7장을 무조건 건너뛰어서 8장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7장을 또 갈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부수적인 본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압니까? 자,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25절 좀 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견디지 못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나 죽겠다 하고는 금방 좋다 하는 사람 봤어요? 꼭 그와 같잖아요. 금방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던 사람이 금방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4절, 25절 보면은 중간에 접속사도 하나 안 들어가면서 넘어가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환이 가능할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참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라 하고 외칩니까? 오라 하고 외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가책받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 눈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구원의 조건이 탄식이 아니니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사람이라도 금방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옛날에는 말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자리에서 오래 머물수록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손 들고 온대, 날마다. 자,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다고요. 에?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주옵소서. 날마다 울어. 아, 우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어. 너무 오래. 그걸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한 줄 알았습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무엇이다 잘못했습니까? 죄지었습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해! 그리고는 즉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 하다가 즉시 감사합니다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예. 네, 그게 신앙이지. 날마다 울고 앉는 게 신앙인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리로다가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자기의 고통, 가책 이것은 건전한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리로다 하는 찬양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참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도 오호라 탄식하는 소리를 자주 질렀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우리는 오호라 하는 탄식이 들리지를 않아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50년 전 3.1절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부패했는데도 3.1절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오호라 탄식하는 소리가 진동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호라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소리치는 사람들만 그득그득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할렐루야 아멘이 성령의 찬송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잘못된 짓을 얼마든지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갈등, 모순이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오라는 없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 이건 너무 어두운 이야기야. 넘어가! 8장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의 행동.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회개하고 사는지 회개하지 않고 사는지 난 묻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부패상에 책임은 우목사를 위시하여 한국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만큼 부패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졌는데 양떼들을 어떻게 나무라 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우리 다 같이 테레비를 보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 하도 많으니까 무인가 대학교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인가 대학교라. 무인가 대학교가 생겼다. 어디 보자. 무슨 대학인지 한번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보셨죠? 무슨 대학교가 아니고 뭐예요? 무슨 신자가 들어가는 학교만 자꾸 나와요. 신자만 들어가. 참, 야, 이거, 왜 이래. 진짜, 신자 안 들어가는 학교 안 나오나?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 전부 신자 안 들어간, 신자 들어가는 대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요? 신학교 할 때 신자가 무슨 뜻이냐고. 형광등이시네 아주 그냥. 못 따라오시네 아주. 신자가 뭐요?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무인가 하나님 대학이라고 말이요. 무인가 하나님 대학만 자꾸 나와. 자꾸 나와. 이야, 야단 났구나. 그런데 무인가 하나님 대학 한다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도 얼굴 붉히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그런 학교가 전국에 270개가 있다고 그러죠? 270개 중에서 재미있는 현상.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학교가 40개가 돼.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이름이야. 아주 복받을 이름인지 몰라요.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가 뭔데 그렇게 이름이 많아? 우리 교회 부결자들은 다 졸업 위시해서 전부 다 총회신학교 출신입니다. 영광스러운 총회신학교 출신이야. 그런데 이 총회신학교라는 말이 이름을 단 신학교가 40개가 되니까 정부
책임자도 헷가닥할 수밖에 없죠. 노이로에 걸리죠. 어느 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도 교역자 뽑을 때에 한참 주서대야 합니다. 자, 총회신학교라. 아, 그래요. 주소가 어딥니까? 교장이 누굽니까? 몇 해 졸업했습니까? 한참 주서대야 비로소 현주소가 나와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될 일입니까? 1년에 이렇게 무인가 신학교에서 8,000명 이상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인가가 나쁘냐? 무인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신학교 인가받아가 안 해요. 무인가가 나쁜 거 아니에요. 또 무인가 신학교 270개 중에서 상당히 좋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목사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 대학이 됩니까? 자격 있는 교수가 없는 자리에 대학이 가능합니까? 자격 있는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 신학교 대학이 가능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아무나 와서 가르쳐. 교회 한 모퉁이 교실에 아무데나 앉혀놓고 해. 그리고는 미국 어느 신학교 유학 보내준다고 가문인설도 속여. 나중에는 가짜 박사까지 주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교육자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떳떳하게 하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을 한번 보라고요. 내가 그분들 나무라고 싶잖아. 내 탓이요. 내 잘못이죠. 나도 목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야 정상인데 교회마다 가보면 그런 탄식은 들리지 않냐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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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야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라의 이 은혜 회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심이 떳떳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없어요. 죄짓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호라의 이 고통, 이 탄식, 절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오호라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고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의 경험입니다. 죄를 지어 갈등하죠. 내 가슴 속에 뭔가 모순이 그냥 눈앞에 드러날 때마다 역겹고 죽고 싶죠. 그럴 때 자기를 자꾸 쳐다보면 나중에 정말 죽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안 볼 수가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며 위로하실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순투성이여 죄를 자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다시는 죄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얼마 전에 뉴키즈가 뭐 왔다 갔지 않습니까? 뉴키즈. 우리 할머니 뉴키즈가 뭔지 알아요? 뉴키즈. 네? 뉴키즈가 왔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적으로 떠들고 발광하는 중고등부 여학생들을 보고 미친년들 하고 막 욕을 했어요. 나는 딸이 없으니까 그 속이 끼지를 않아서 나는 뭐 마음이 안 상했지만 딸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겠죠. 미친년들 할 때는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 좋은 어느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래요. 나는 그 애들 보고 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사탄의 음악에 미쳐가지고 마음이 홀랑 빼앗긴 애들이니까 그렇게 발광하고 뭐 좋아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말 발광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뭐 벌벌 뛰고 그 애들하고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걸 아마 텔레비에 방영을 했더라면 모든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뭐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야. 맞았어, 맞았어.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그 정도겠나? 내가 그 정도겠나? 충리할 필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 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와서 계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 여학생하고 상대가 되겠어? 하는 거하고 상대가 되겠느냐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 막 옷 벗어가지고 던지고 막 좋아. 뭐 그 정도로 미친 짓을 하려고 해도 옷도 없지요. 그때는 새 몸을 입고 나가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말이요.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하고 찬송하는 이유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하고 고통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분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위로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제가 고통할 때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좋아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82장. 참 좋은 찬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82장. 이 찬송 우리가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이 생활에서 실패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이런 찬송가를 외워가지고 조용히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이 찬송의 1절 4절은 여러분이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고 찬송을 기도하면서 부르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거 왜 빼놓고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육치즈예요? 아니요. 뭐가 있나요? 예수 외에 뭐가 있나요? 돈이요? 돈? 건강이요? 쾌락이요? 해봐요. 얼마든지 하고. 우리에게 진짜 사모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분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찬송 조용히 외우면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모든 마음의 고통 씻어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머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5년 10년 믿었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있으면 이 시간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발로 짓밟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해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시간의 망각 속에 다 묻어버리고 태어난 채 하는 오늘날 잘못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은혜에 주시옵소서. 은혜에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의 모순과 갈등과 또 가끔 주님 앞에 잘못하는 범죄 때문에 가슴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해서 이번 주 생활을 할 동안도 오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오라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리로다 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